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건데요. 성령이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은 곧 운율이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난리에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만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만나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제 안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상처와 문제와 고통을 이미 다 가져가 주신,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깊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과 나의 영의 눈과 나의 영의 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성식 선생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깊이 임하여 주셔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도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떼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2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지금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는 답일 거예요. 자,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모르는 사람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하죠? 네,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네, 답을 보여주세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 근데 아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네, 열어줘요. 자, 딱 문을 봤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세요. 아빠가 누구야? 치킨이야? 하고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엄마가 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시장에 반찬을 사러 가셨는데 반찬만 막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문을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나한테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어. 나한테 새로운 책이 생겼어 하면서 보여주면서 막 왔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기쁠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반갑게 문을 열고 그리고 함께 들어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도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집에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연 친구들도 있고 혹은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저 예수님 몰라요. 문을 어떻게 열어요?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계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계시죠. 장소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라고 하고 있고 때는 겨울인데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이방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막 분개하고 화가 나서 그때 혁명을 막 일으켜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런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명절이 수전절이에요. 자, 그러한 때에 이 날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광복절하고 비슷한 때일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웠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하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때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이냐 그런 분이시냐라고 요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0장 오늘 본문이 있기 22절의 앞에 혹은 9장, 8장, 7장, 6장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 같았어요. 물도 먹지 않고 고구마만 계속 먹은 것 같았어요. 분명히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했던 혹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런 메시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으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뭔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계세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내 눈앞에 메시아가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하고 메시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야. 근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또 성령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분이야. 혹은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심판 너무 무서워. 나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작은 생각에 갇혀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봤어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7절에 예수님의 양은 어떠한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양은 말씀을 한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능력이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양은 첫 번째,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늘 예수님하고 대화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우리를 인도해 줄, 지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 행하신 일을 보고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것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거를 원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양은 첫 번째,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양들을 아신대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문을 두드리고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해요.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끝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교제를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배 시간인데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또 내가 고민하는 건 뭔지, 또 내 필요는 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누굴 찾아갈까요? 자, 어떤 선생님이냐면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거 모르겠어,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요. 혹은 악기를 다루고 싶고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과학 선생님을 찾아가요. 이상하죠?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궁금할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안 따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숙제를 한 시간 안에 하면 오늘 놀이공원에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숙제를 한 시간 안에 하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컴퓨터를 한 대 사줄게. 같이 사러 가자.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시간 안에 숙제를 안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숙제를 한 시간 안에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손 씻고 와 같이 밥 먹자 하셨어요. 근데 내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집으려고 하면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손짝이 날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을 빨리 씻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내가 알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는 오히려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따라라. 한 달 동안 선포해 주신 그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는 사단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려주시고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또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